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마지막 끝에 있는 17절, 18절에 이어서 11장까지 가야 됩니다. 11장 1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1절부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이따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이따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진을 치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갑자기 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미스바에 진을 쳐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먼저 나가 싸울 자가 머리가 되겠다 하고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1절 말씀을 보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첩이라는 거죠. 기생이 어떤 자예요? 아무 남자나 함께 동침을 하는 자가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이 길르앗을 만나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길르앗의 본처가 아들을 낳았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요? 기업을 이을 그러한 아무런 자격이 그 입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를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거주합니다. 그 돕당에 거주할 때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기생에게서 낳은 이 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얻도록 하였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중에 입다를 찾아오느냐라는 거죠. 입다의 입장은 기생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해서 2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즉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 입다와 같은 자예요. 그는 길르앗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이 물려가는 안개와 같고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인 거예요? 물 없는 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샘인 거예요. 물이 없는 샘, 아무리 샘을 우리 스스로가 파도 그 안에 물을 얻을 수 없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즉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자인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스스로 뭔가 내가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자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웅덩이는 있을 때 그 안에 물은 없는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샘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수의 샘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 생수의 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 되어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여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광풍, 바람이 불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린 대로 물려가고 시대가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린 대로 물려가고 그래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곧 말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 자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을 얻은 자예요. 길르앗의 그 본처가 낳은 아들들은 기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들, 그 율법과는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그런 이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달라, 구원을 얻는 길이 되어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방인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있던 이 이방인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흑암 밖에는 준비된 것이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 이 외인이었던 자, 기업을 얻으려다 얻을 수도 없는 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되었고, 또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 오늘 길르앗의 아들들이 되었던 자들과 입다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로 두 가지를 다 하나로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그 기업을 이을 자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데, 길르앗의 아들들이 보니까 그 암몬 자손을 대적해서 싸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이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구하느냐. 그리고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는 그들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왜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느냐? 그것은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그들이 범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구원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원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눈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자들이 이제 길을 얻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얻고 아들이 되어지게 했는데, 그 예수 이름,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그 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나? 바로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했어요? 양식을 의지했어요. 물을 의지했어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귀인 모삭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육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셨다.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싸울 때 먼저 나가서 그들을 대적할 아무 용사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요.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당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고 있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생명의 말씀 보좌로부터 내려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또한 자기네들이 당하는 일들에게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지혜도 없거니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나가 싸울 장군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럼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치고 덤빌 때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거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게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말하는 자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고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며 엎드러지고 그것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 주위에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의지하고 있고 뭔가 그들을 윤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느냐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믿는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능히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킨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모든 권세 모든 신들을 능히 이기신 분이신데 왜 그것들에게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근심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을 대적할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잇는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없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그들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버릴 때 4절 5절 말씀이 이사야서 3장 4절 5절 말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소년들이 무엇을 알아요? 어리단 얘기죠. 분별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고관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영적인 아이들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언어나 행동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주님이 왜 아이 같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느냐. 우린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년과 같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 고관이 되어져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인들이라고 앉아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결과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육체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아직 아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아이가 목회자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주신 의미가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야 될 것이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결국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물을 자가 없고 자기네들이 만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 이사야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겉옷이 있으니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요. 너는 겉옷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너는 신학교를 나왔으니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다 폐허가 됐어. 다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심령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집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지만 나는 고치는 자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은 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사야서 3장 12절 말씀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들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자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여자라는 말 이 다스린 여자는 계시록 17장 18절의 음녀를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음녀라는 거예요. 이 음녀를 영적으로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 중에 여자 목사들이 일어나죠. 왜 여자 목사들이 일어날까? 물론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동일하게 붓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인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3장 12절의 말씀에 여자들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진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가 머리요 권세자로 세워져 있어요. 저도 여자 목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자를 세우신 건 그만큼 무너진 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생명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학대를 하고 영혼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게 하며 또 음녀가 되어진 교회가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입다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잡류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갔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해요.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자, 아무 쓸모없는 자 같은 자. 욥기 30장 8절에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 왕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러면서 아주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윗 왕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에게 나와서 같이 교통하는 그 잡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입다는 기업도 얻지 못한 자요 그와 함께하는 잡류들은 이와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이 오죽하면 잡류라고 말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잡것입니다. 잡것.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누가 와서 머리를 숙이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다고 했던 자들이 기업을 얻었다고 으쓱하던 자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예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팔려갔지만 종이살이를 하고 감옥에 갔지만 형제들에게 시기받아서 팔려갔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역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에겐 거친 반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비천하게 버리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고 그 예수님을 통치자로 재판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네가 나아가서 먼저 저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는 우리의 장관이 될 머리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버린 자여 너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서 나가라 쫓겨났던 자예요. 그래서 잡류와 함께 거했던 자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 마치 버려진 것 같았던 예수님 앞에 결국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잡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자예요. 빚이 많은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로 삼는 그러한 자. 세상에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비천한 자로 여기겠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아이예요. 우리를 다스린 자는 음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려진 자 같은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입다에게 나왔던 자인 것처럼 기업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이지만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쟁을 앞서 나아가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나아가서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에 선두자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세상에선 비천한 자 같으나 보잘것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 그러한 자가 세상에선 잡류같이 볼지라도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앞서 나아가서 싸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선 비천한 자 같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선 가치 없는 자같이 버려지셨지만 머리가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진다면 그와 함께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그 전쟁을 치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과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성읍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시온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든 입이 다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같은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할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움과 힘든 것들이 아무리 우격싸움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예수,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기업을 가졌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아들들과 같은 기업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 입다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입다 같은 자에게 머리를 꿇게 되어져 있고, 내가 입다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기업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입다와 같이 머리로 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진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족합니다. 예수님, 참 이 은혜가 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으로 내가 의지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족해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하여 싸울 만한 용사도 없었고 그들을 다스릴 만한 통치자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쫓았던 그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치없이 버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귀찮은 자 같고 환난을 당한 자 같고 참으로 빚진 자 같고 유리 방어하는 자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자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단 나의 한 분의 주요, 나의 한 분의 의지시며 내가 의지해야 될 의지요, 지혜요, 능력이요, 나의 단 한 분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뭔가 나에게 정말 육체의 삶에 나에게 윤택하게 하는 뭔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육체 쾌락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족한 자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능히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같이 보잘것없는 자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기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나의 주시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날마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